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대지. 가만히 서서 허공을 응시하는 남자. 방호복을 입은 채 숨을 헐떡이던 그는 어떠한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끼는데요. 환상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감이었지만 예브게니 박사를 포함한 일행은 맡은 임무를 위해 서둘러 발을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주변 수십 킬로미터가 방사능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 그 진원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군인과 함께 숲 안쪽으로 향하는 예브게니. 그런데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나무들의 상태가 참담한 정도를 넘어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Я знал, что будет плохо. Но чтобы так. Дыши. Нам еще прилично идти. 심지어 이건 중심지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않은 숲의 초입이었으며 이미 수차례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조사를 시도해보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추락. 더 이상의 피해는 감당할 수 없었던 탓에 직접 현장으로 파견을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된 예브게니는 도착하기도 전 그 충격적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그는 점점 눈앞이 흐려지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으며 이내 한 발짝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팀원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또다시 환각을 마주하며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말 그대로 압도적인 공포의 말이죠. 그렇게 환각과 싸워가며 마침내 중심지에 다다르자 예브게니 일행을 기다리던 연구팀이 모습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함께라는 것이었죠. 연구원들의 배후에는 그가 환각 속에서 보았던 기묘한 물체들이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브게니가 맡은 임무 내용은 그저 중심지의 조사였지만
애초에 그의 역할은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던 이문의 현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정부의 수목품이었죠. 무력에 못 이겨 앞으로 다가갈수록 숲의 입구에서 들려왔던 의문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으며 불규칙적인 움직임 또한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더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쯤 본능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잠시 눌러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살짝 내디딜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 이내 중심에 다다르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깨어나보자 그의 앞에는 광활하며 생전 처음 보는 장소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또다시 환상을 보는 것인가 싶었지만 그 주변에는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듯 한층 차분해진 움직임을 보이는 의문의 물체가 있었고 그 존재가 남기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깊고 깊은 분노 말이죠. 악몽과도 같은 환각에서 벗어나 한층 따스해진 햇볕을 마주한 예브게니. 인간에게 경고를 준 존재와 그 존재가 전하려 했던 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피어난 갖가지 이유로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게 깊은 분노를 표출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단편 영화 이레디에이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숲을 베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인류가 두려워할 만한 가장 끔찍한 형태로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방사는 오염일 것입니다.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그 주위 수십 킬로미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처럼 말입니다. 이번 단편 영화 역시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품 속 의문의 물체는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등장한 원자력 제어봉의 수제인 흑연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방사선 피폭이라는 소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만 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방사능 계기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사소한 실수로 끔찍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거기에 한층 더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 인간들에게 미지의 존재가 직접 벌을 내리는 듯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과연 현실의 인간들 역시 손 쓸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가 직접 나타나 경고를 주기 전까지는 자연 파괴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폭우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소식과 겹쳐 더욱 와닿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